안녕하세요. 11월 18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지치셨는지 외딴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군중들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날도 이미 저물었는데 가까운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다시 묻죠.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돈을 들여서 빵을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빵이 몇 개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가져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다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셨죠. 물고기 2마리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 조각이 12광술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먹은 성인 남성만 5천명이었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의 필요를 채우기만을 위해서 오신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서술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7가지 표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표적이란 즉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방향,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지판에서 나오는 그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방향, 지향점이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푸신 이 표적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군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와서 말씀을 나누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세요. 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일까? 저는 이 묵상의 답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그 표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알고 다시 산으로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신 후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결국 예수님께 매달리고 찾는 까닭은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도 그리고 저부터도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 육신의 피로들, 내 경제적인 피로들 그리고 내가 당장에 처한 상황들을 그리고 당장에 처한 상황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걸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어서 6장 33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과 49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의 결론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만을 채우시길 원하셨다면 그분은 다시 산으로 떠나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무엇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성찬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누리길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서 바로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내가 참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부터도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육체적인 피로들, 경제적인 피로들, 당장에 내가 처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물론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 육체적인 피로들 채우는 것, 또 당장에 처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영원한 생명, 참 생명, 곧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처한 상황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관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